서로 같은 흰공 3개와 서로 같은 검은공 6개를 원형으로 나열한대요. 그때 회전하여 일치하는 건 같다. 이거를 원순열이라고 얘기해요. 얘가 같은 것을 포함하는 원순열, 이렇게 용어를 써요. 이거는 뭐다? 그냥 뭐 여러분 답지에도 보듯이 뭐라? 그냥 분류하여 세면 돼. 그렇게 셋이라고. 근데 요거를 좀 다르게 한번 여러분들 설명하려고 해.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같은 거 포함하는 순열이 뭔지, 혹은 원순열이 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하긴 하고, 그 다음에 갈게요. 일단은, 예를 들어, A, B, C가 있어. 같은 거야.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은, 일렬로 나열하는 것은, 얘가 만약에 다르다고 친다면, 예를 할수 있는 방법 몇 가지야? 4팩토리얼이야. 그런데 이렇게 배열된 거와 A2, A1, B, C가 된게 사실은 다르게 쳤지만 같아지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A1, B, A2, C인 경우에도 A2, B, A1, C로 해서 또 같은 게두 개가 같이 친 거지. 그러니까 하나가 나오면 이거를 바꾼 거가 똑같게 나오고, 어쨌든 배열 각각마다 A1, A2가 바꾸었는 게, 다르게 친게이 안에 4팩이 있단 말이야. 그것을 뭐로? 2로 나눈 것만, 2팩으로 나눈 것만큼 나누면은 개수가 나오겠지. 예를 들어, 똑같아요. AA, AB인 경우도 어떤 경우? 이거를 다 다르다고 친다면, 배열하는 방법은 뭐야? 4팩토리얼이지. 그런데 얘가 이렇게도 되지만 A1, A3, A2B도 같은 거고, 또 A2, A1, A3도 B도 같은 거고. 그러니까 뭐 얘를 일렬로 배열한 방법이 몇 가지 있어. 3팩토리얼만큼 다 같은 게 다르게 쳐져 있잖아. 그래서 물론 요거 말고 뭐야? A B, AA인 경우도 똑같이 3팩토리얼만큼이 다르게 쳤는데 사실은 하나로 돼 있는 거잖아. 그래서 각각당 3팩토리얼로 나눈다. 이게 뭐다? 같은 거 포함하는 순열이야. 자, 그러니까 여기도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흰게 3개 있고 검은 게 6개 있다면, 일단 이 문제 안 풀고 있어요. 지금 같은 거 포함한 순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둘, 넷, 여섯. 이걸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개야? 아홉 개를 뭐로? 3팩과 6팩으로 나누면 된다고. 언제? 일렬 순열일 때. 근데 문제는 이게 원 위에 배열할 때는 조금 달라지니까 일단 요거 확인. 일단 일렬 순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인 경우는 다 다르다고 쳤는 팩에다 같은 거 팩, 팩 나눠주면 된다. 여기까지. 이게 같은 거 포함하는 순열. 미안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원순열에 대한 얘기. 원순열이란 건 뭐냐? 이렇게 네 명이 있어요. A, B, C, D. 얘를 원탁 위에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냐 이거야. 우리는 원탁이 아닌 일렬로 배열하면 몇 가지예요? 4팩토리얼이잖아. 근데 일렬로 배열했을 때 4팩토리얼인데, 예를 들어 A, B, C, D로 배열한 거. 이 경우는 일렬로 하면 A, B, C, D가 되잖아. 근데 B, C, D, A 해도 원탁에 앉으면 회전하면 똑같으니까 좁았어. 뭐 줄일까? C, D, A, B도 D, A, B, C도 다 같은데 일렬로 했을 때는 달라지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몇 개가? 네 개의 정체는 하나, 둘, 셋, 넷. 순한 마디가 네번 하면 네번 하나 똑같은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를 4로 나눈 거야. 그래서 얼마? 4, 3팩토리얼이 된다가 원순열이야. 다 다르다면 뭐다? 네 칸만 가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잖아. 대체 4팩. 4팩.
4로 나눈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건 하지 말자. 괜히 이거 해가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아. 자, 원순열 그렇다. 총 일렬 순열에다가 얘가 몇 번? 네번 하면 제자리로 오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 둘, 셋, 네번 4로 나눈 거다. 요 배경 지식을 갖고 이제 흰 개, 세 개, 검은 곳, 여섯 개일 때 이제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 원형이 아니라 그냥 배열하면 9팩 나누기 3팩토리얼, 6팩토리얼이 답인데 이게 여기서는 안 된다고 회전했을 때. 자, 그래서 그걸 정리한 거를 여기에 보여줄게요. 이제 원순열 이렇게 다 있지. 그 다음에 검은공 M계, N계로 배열했을 때, 얘가 서로소일 때, 서로소가 아닐 때, 여기 보면 요거예요. 이게 아마 방금 문제잖아. 흰거 6개, 검은 거 3개일 때, 얘가 서로소일 때, 비대칭 원순, 여기서는 점대칭이야. 회전했을 때, 똑같은 게 하나도 없을 때는, 우린 뭐가? 원래 있는 원순열과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서로소인 거. 얘가 두 개가 있고, 얘가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앉히는 방법은 이렇게 하니까 얘를 총 일렬로 배열한 방법이 뭐야? 5팩 나누기 2팩, 3팩이잖아. 그런데 얘는 뭐라? 여기서 시작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큼이 같은 것을 다섯 번, 다섯 배 계산한 거잖아. 그럼 5로 나눈다가 이 얘기예요. 5로 나눈다. 오케이. 뭐 어떤 거? 이게 비대칭 원순열. 회전했을 때는, 즉, 뭐야. 360도 회전해야만이 갖게 되는 경우랑, 180이나 120, 72가 아니고, 360도 서로소기 때문에 360도 회전해야만 같으니까 우리가 보통 이 원순열도 360도 회전하니까 그 개수로 나눈다. 똑같은 표현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서로소가 아닌 경우에는, 서로소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보면, 줄일까? 얘를 한번 보면, 이걸 원형으로 배열하니까, 총 원형으로든 뭐든 배열하는 방법이 얼마? 8팩토리얼. 나누기 얼마? 4팩, 2팩, 2팩. 근데 이 중에서 원형으로 하니까 점대칭, 회전했을 때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경우는 어떠냐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얘를 회전했을 때는 똑같게 되려면 이걸 어떻게 돼? 180도 회전해야 같아지는 거겠지. 왜냐면 이게 두 개, 두 개니까 180도. 즉, 반 잘라가지고, 흰게두개 있고, 검은 거 하나, 빨간 거 하나. 요렇게 될수 있잖아. 그러면 반대로 이거 회전했을 때, 여기가 뭐, 흰거두 개, 그 다음에 검은 거, 빨간 거. 이렇게 되면 180도 회전하면은 똑같아지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얘를 배열하는 방법만큼 얘 배열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 말해 원형인 대칭인 일렬 순열. 즉 요게 요렇게 대칭되니까 얘를 뭐로 해? 일렬로 나열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이니까 4팩 나누기 2팩 1팩 1팩이죠. 얘를 뺀다라고 한다면 얘는 뭐야? 1번이나 여기에 2의 1처럼 몇 번? 총몇 개야? 8개니까 8번 돌아가야만이 같은 게 생긴다고. 오케이. 8번 돌아가야 같은 게 생기니까 8번 계산을 했다고. 그래서 8로 나누자고. 근데 만약에 이 상태인데요. 이걸 뺐는데 만약에 요 경우는 몇번 하면 돼?
요거를 배열하는 방법이 4팩 나누기 2팩 1팩 1팩인데 이거는 뭐 요렇게 치나 요렇게 해서 치나 요렇게 해서 치나 여기에서 치나 똑같으니까 결국은 요거의 순한 마디가 뭐야? 하나 둘 셋 네 개씩이잖아. 그래서 4분의 1을 한 거예요. 맞나요? 요렇게 돼 있는 경우에 여기서부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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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요렇게 치나 여기서부터 가나 여기서부터 가나 여기서 봐나 다 같은데 여기서는 뭐야? 똑같은 게 또 반복되니까 얘들이 다 같은데 다르게 친 거야. 8번 한 게 아니고 딱 4번이 서로 다른 거지. 맞나요? 4번. 근데 순한 마디가 이게 4가 되니까 4번. 그래서 4로 나누면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보자. 8 7 6 5 2잖아. 그러면 없애면 2예요. 10이니까 420 빼기 4 3 12 곱하기 8분의 1이야. 이게 4 0 8이잖아. 나누면 51 더하기 요거 계산하면 4 하니까 3팩 나누기 2팩 하니까 3이죠. 3을 더하니 54개가 답이 된다. 자, 오케이.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게 요 하나, 둘, 셋, 네 번이지. 8번이 아니고. 얘의 경우는 얘가 대칭이 안 되니까 8번 하면 제자리로 오는데 얘는 4번 하면 제자리로 온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4로 나눴다. 그러면 똑같이 문제 2에 있는 거, 이제 우리 정석에 있는 거 이거를 풀어야지. 자, 풉니다. 예. 이걸로 나열하는 방법은 모든 게 다 다르다고 치고 하면 어떻게 돼? 9팩이야? 나누기 얼마? 6팩, 3팩. 근데 이 중에서 얘를 회전했을 때 똑같게 만들 수가 있냐 이거지. 얘를 보면 3개니까 몇 도? 120도 회전하면 똑같게 만들 수 있지. 여기도 뭐야? 2개씩 하면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120도 되게끔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흰 게 두 개가 있고 검은 게 하나가 있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얘를 배열한 만큼이 있으니까 여기 대칭인 거에 배열한 개수 배열한 일렬 순열 몇 개?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근데 나누기 얘를 빼면은 뭐야? 이걸 빼는 순간 얘는 몇 번 해야? 9번 해야 제자리로 오는 거지. 10번째가 제자리니까 얘를 얼마? 뭐로 나누고? 9로 나누고요. 더하기 이제 얘 갖고 하자고. 얘를 배열하면 뭐야?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이지. 곱하기 여기 하나 둘 세 개잖아. 그러니까 3으로 나눈 거지. 이게 120도이기 때문에 3으로 나눈 게 아니고 하나, 둘, 세 개이기 때문에 3으로 나눈다고. 요렇게 시작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같기 때문에. 요 마디. 그래서 계산한 결과는 9, 8, 7 나누기 3, 2, 1 빼기 3의 9분의 1. 더하기 얘는 3, 그러니까 2팩 2팩 1이네요. 1.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하면 얘는 4고 얘는 3이고 그러니까 계산하면 3, 4, 12 곱하기 7 빼기 3 나누기 9 더하기 1.
74, 84, 빼기 3, 81이잖아. 9로 나누면 9 더하기 1이니까 1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자, 이게 나왔길래 한번 한 거야. 자, 같은 거 포함하는 순열을 이제 원순열에 적용을 했을 때 원래 원순열은 n으로 나누어야 돼. 왜냐하면 n번 하면 제자리로 오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회전 이동해, 회전했을 때 겹쳐지는 게 존재한다면 그 회전하는 개수, 회전하는 게 몇 개인지 보고 그걸로 나눈다. 요 놈을 배열해서. 근데 여기서는 뭐야? 요만큼의 회전해서 뭐야? 이 몇 번이지? 9번 회전해서 겹쳐지는 게 아니고 얘는 3번에서 회전해서 겹쳐지니까 얘를 빼고 그냥 9로 나눈 후에 얼마? 나머지 요 놈을 회전한 거에다가 요 회전한 마디를 나눠주면 된다. 됐나요? 9번으로 나눈 게 아니고 3번으로 나눈. 어떨 때? 3번으로 반복되니까요. 오케이? 자, 이해가 가나?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자,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한 거라고. 됐죠? 뭐 이거를 분류를 해서 흰공이 뭐라? 흰공 세 개가 다 떨어져 있는 경우. 흰공이 두 개가 겹쳐 있고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경우. 세 개가 겹쳐 있는 경우. 뭐 이렇게 분류해서 세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풀으라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원순열 중에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하는 원순열과 똑같아서 한번 여러분들 설명을 해줬다고. 됐나요? 한번 잘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